일본에서 우리가 접목은 IHQ입니다. IHQ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HQ는 매니지먼트 운반 트라마니저 소비재고 유료 방송국 다양한 사업을 말하고 있네요. 세부를 보신 분들 적자이기 때문에 투자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시면 측에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을 보시다 최근 단기적으로 일단 하락 속도가 멈췄고 현재 박수 분야에 나가지고 매운 대출입니다. 내부에서 현재 이런 우상향 축제가 하나 있고, 근데 우상향 축제의 저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단 박스권 돌파해야 추가적인 상승이 전고점 단기 2.5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많이 하락했지만 횡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상승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횡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상승을 한번 이렇게 노려볼 수 있습니다.